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시가 나서 네. 첫 출연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아, 맞아요. 저희 데뷔곡 그 맞아. 안무를 잠깐 보여드리러 갔는데 아, 네. 또 이제 1년 만에 또 퀸이라고 해주시면서 불러주시니까 네. 너무 이제 뿌듯합니다. 아니, 그때부터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어? 진짜 어떻게 그런 것도 아세요? 내가 너무 대단한 걸 캐놨나? 아니 작년에 봤을 때도 좀 빠진 것 같아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유진이를 그 옛날에 그 마리틀 할 때 네. 그 고등학생 때 봐가지고 고등학생 때 느낌이 좀 점점 다르네. 그래요. 요즘에 스케줄 엄청 많죠? 바쁘죠? 네, 요즘에 이제 해외도 많이 나가고 또 이제 아이브 팀을 함께하면서 지고락실이라는 예능을 네,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었는데 이제 독일에 공연을 하러 갔다가 서울에 와서 대구로 가서 이제 대학 축제를 하고 서울에 와서 다시 태국으로 갔던 그게 이제 일주일에 이루어졌던 주간. 독일, 대구, 태국. 와, 살인적인 네. 스케줄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태국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바빴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죠. 아니 안윤 씨가 MZ세대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요. 아. 그 멤버들한테도 물어보면 예를 들면 뭐 원영이 좋아요? 레이 좋아요? 그러면 나는 언니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 왜 뭘까요? 왜?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되게 좀 바른 느낌도 있어서 우리 딸이 저렇게 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참견을 빠르다. 맞아 맞아 맞아. 감동을 되게 잘 받네. 제가 또 감동받은 포인트가 그런 뭐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뭐 아이들 5명 안에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수지 선배님, 유나 선배님 다 계시는데 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너무 감동이다. 완전 알짜배기네. 감동이죠. 알짜배기야. 저도 원역에서 안유진 씨 머리하고 온 거잖아요. 진짜요? 안유진 씨 머리 한가 있지. 정도 찍었어, 정도 찍었어. 지금 하고 왔는데 어떻게 노감동? 너무 감동. 지금 3분 만에 감동을 몇 번 받는 거야. 안유진 씨가 뿅뿅 지구 오락실 덕분에 별명 부자가 됐네요. 맞아요. 별명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일단 많이 불러주시는 거는 맑은 눈의 광인. 안광. 그러니까 눈이 되게 맑은데 눈이 커 그리고. 근데 이 안에 좀 알 수 없는 약간 이런 광기가 있다. 약간 이런 성격. 비슷해. 은광. 약간 한국 방송 역사상 이렇게 뭔가 맑은 눈으로 돌은 친구가 없다면서 해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너무 영광인데요. 방송 역사상. 맑은 한국 방송 역사상. 영광이어서 되게 좋아하는 별명이고 또 지고락시 피디님이셨던 나영석 피디님이 가슴으로 낳은 딸 해가지고 나유진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시고 계세요. 예능 아버지 나영석 PD를 부른 애칭이 따로 있어요? 이게 게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호칭인데 뭐뭐로 끝나는 말 했는데 제시어가 형이었어요. 형으로 끝나는 말. 근데 이게 제가 저도 모르게 호동이 형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차례 수빈이 형 했는데 영석이 형도 되지 않을까? 영석이 형 했는데 이게 태국에서 내내 우리 멤버들이 다 피디님을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아, 그래. 네, 근데 제가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널 이런 이미지로 캐스팅한 게 아니었는데 맞아. 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 맞아. 근데 전 또 피디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좀 신경을 좀 쓰네요. 약간 자기 전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되게 맑은 눈으로 생각하네. 자, 우리 저기 유진 양이 아이브 데뷔한 지 진짜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기록 퀸이 됐다고.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네, 잠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오케이. 네, 일단 올해 음방을 37관왕을 했었어요. 37관왕? 네, 또 애프터라이크가 올해 음방 최다 1위를 했었고 그리고 타임지 선정 2022 베스트 케이팝이 저희 노래 러브다이브였고 또 2022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30주 연속으로 차트를 했다고 합니다. 최장 차트인이라고 또 해주시고 최근에 MMA랑 마마에서 신인상이랑 대상이랑 또 같이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초연이원이랑 그 미스 A가
아유, 그래. 안유진 씨가 무대에서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다고요? 어, 네. 무대할 때 뭐 춤이랑 노래 다 중요하지만 저도 모르게 엔딩 포즈에 집착을 하게 됐는데 또 이제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하지 마? 그럼 나 더 할 거야. 이렇게 청개구리가. 근데 진짜 눈이 유독 크긴 하다. 뭐냐?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여기서 네. 좀 하지 말라고 말려주세요. 어? 그럼 좀 잘하는 게 아니라 때려 쳐! 해볼게요, 해볼게요. 어, 어. 네. 뭐, 3, 2, 1. 어머! 어깨에 자아가 있어. 어머, 잘한다. 저거 나가잖아. 결국은 나가잖아. 쪼가 있다니까요, 쪼가. 너무 잘한다. 세대 차이를 좀 느끼신다고. 막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제일 막내인 친구는 저랑 4살 차이니까 17살이 됐어요. 그래요? 2007년생이거든요. 진짜 막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막내는 진짜 긴장도 하나도 안 하고 요즘 말하면 진짜 MZ세대 당당함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MZ야. 우리도 MZ예요. 저는 MZ긴 한데 너무 MZ세대 표본처럼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중학교를 다녔다 보니까는 신기한 말들을 많이 배웠어요. 중학교가 제일 심할 때요? 어떤 말을 배웠어요? 감동이에요가 아니라 감동 심해.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감동이 심하다를 감동 심해. 감동 심해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뭐 어쩔 TV 저쩔 TV 아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같다. 그거 같죠? 하이 TV 바이 TV. 하이 TV 바이 TV 뭐야? 왜 이렇게 TV를 좋아해요? 하이로 반가로 같은 거죠? 아, 네 살 차이가 이렇게 적진 않구나. 이렇게가 너무 어렵다.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는 트렌드 리더로 또 등극했다고요. 저희 그룹에서 약간 유행하는 포즈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이 포즈 혹시 아세요? 갸루피스. 이거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네. 사진 찍을 때마다. 이게 레이가 이 포즈로 이제 어느 날 거울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되게 맞아요, 바이럴이 되고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인생 내 컷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사진 찍는 데 갔는데 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아,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그래서 오,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또 톰 크루즈님이 내한하셨을 때 이 포즈를 배워서 그 아저씨가 그걸 했구나.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또 했잖아요. 새로 이제 밀고 있는 포즈가 있는데 이제 코에 이렇게 엄지를 갖다 대면 루돌프 포즈 이렇게 해가지고 루돌프 포즈라고요 이게? 요즘에? 네, 제가 이제 밀고 있는 포즈인데 어디 사진 찍히실 일 있으면 한 번씩 해주세요. 옛날에 다리 저리면 코에 침 받았어요. 이거 왠지 누가 놀림감이 될 것 같은데. 놀림감이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브가 다른 걸그룹보다 월등히 뛰어난 게 있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 멤버들이 다 키가 엄청 큰 편이에요. 다른 걸그룹보다 다 크더라고. 네. 부러워요. 이게 제일 작은 친구가 몇이에요? 제일 작은 멤버가 가을 언니인데 가을 언니가 164. 어, 그래도 나보다 커다. 근데 원영이가 173. 어, 그래. 제가 172. 리즈라는 친구가 170. 아. 이렇게 해서 딱 세 명이 장신이고 그 다음에 레이가 169cm인데도 170이 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단신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가을 언니가 164잖아요. 네. 근데 안무 중에 저랑 원영이 사이에 이제 껴있는 안무인데 손을 들어야 되는 안무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들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작은 키는 아닌데 말이야. 맞아, 맞아요. 164면 솔직히 작은 키는 아닌데. 저희랑 반대네요. 저는 슬러파이브에서 162인데 장신을 맡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매너다리에 좀 있어요. 멤버들한테. 신기하다. 자, 자이언트 요정 안유진 양 키가 쑥쑥 큰 비결이 뭐예요? 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줄넘기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요. 전 좀 많이 했어요. 뭐 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줄넘기? 그래? 이단뛰기 막 100개씩 하고. 어, 진짜로? 진짜 그랬었어요. 와, 이렇게 줄넘기 네. 잘하는 여자 연예인. 어, 맞아, 맞아. 진짜. 조혜련 씨 다음 아닙니까? 조혜련 씨 다음으로. 그래, 한번 봅시다. 신발도 심지어 불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거울 텐데. 너무 무거운 워커인데. 부츠야?
세팅. 자, 일단 뭐. 저 뒤에 걸릴 것 같은데 탁재. 잘하네. 어머나. 어머머. 것 같은데 탁재. 잘하네. 어머나. 어머머. 야. 진짜 잘한다. 뭐야 이렇게 잘해? 아니 너무 엔딩 보세요. 아니 저거 안 돼? X 이런 거 안 돼? X. X 되고 3단 안 돼?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와. 김수철이다 진짜. 우와. 야,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아니 김영기도 거의 잘했어요. 복싱 선수 몸풀을 수준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네. 이거 안무에 들어간 적 있어요? 아 없어요. 아, 너무 봐. 안무에 들어간 적 있는데? 이런 거 단체로 하면 진짜 멋있다. 이거 저 단체로 춤추려면 조혜련 정도라니. 아, 근데 대단하다. 이것도 하고. 아, 멋있잖아. 그지? 와. 아니 내거 진짜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어. 잘해. 와 줄넘기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동시네. 오늘 감동시네. 근데 이색 효도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름으로 서로 아, 불리기가 아, 어렵다고 있지.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어디에서 들으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내 이름이 불릴 때는 은행밖에 없다. 아, 뭐, 은행 아니면 병원. 은행 아니면 병원. 아, 네. 왜냐하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치, 이렇게 그치, 더 그치. 많이 부르시니까. 우리 뭐 연예인들이 항상 이름 불리지만.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거야. 집에서는 원길 씨, 미정 씨 아. 이렇게 부르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처음엔 엄청 낯설어. 이거 뭐지? 아빠 이름을 부르셨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원길 씨 이리 와보세요. 이러면 왜? 이러면서 오셔서 익숙해지신 거예요, 이제.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름 좀 불러봐요. 갑자기요? 연상 영상 보면서? 우와! 성근 씨, 수미 씨 보고 계세요? 이거 좋네, 좋은 방법이네. 그 와중에 또 엔딩 포즈를. 집합병이야, 집합병. 아무리 욕지 않으면 큰일이 그랬더니. 그새 이걸로니? 아무리 그랬구나. 천상이다, 자, 맑은 눈의 광인 안유진 씨. 데뷔 전부터 안광으로 유명했었다고요? 네, 제가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때 아큐브 렌즈 광고를 찍은 그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중학생이지만 대학생 역할을 맡았었는데 CF가 온에어 되고 나서 오히려 대학생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 이런 반응들이 아, 진짜로? 아, 직장에 대학이... 갔단 얘기야? 네. 근데 심지어 또 회사원 역할도 했었어요. 아, 그 다음 광고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와서 그때 다시 보면은 제가 봐도 진짜 애기 같고 중학생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다 대학생보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댓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보면 안지. 내가 진짜 노안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은 안경을 쓰는 흑역사짤이 많다고요. 아, 귀여워.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고도근시였어요. 막 아, 그래요? 마이너스 9, 10 막 이 정도 될 정도로. 안광하고 또 그거는 또 상관이 없나 보네, 시력하고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두꺼운 안경을 항상 쓰고 다녔었는데 친구들도 제 작은 눈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벗으면 오히려 너무 부담스럽다고. 커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유재석 선배님처럼 안경 쓴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벗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경 쓴 게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네.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안경을 벗고 나중에 보니까 안경 벗고 꽃미모 폭발한 뭐 걸그룹 이렇게 전형적인 순정반 주인공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 지금 이제 렌즈 끼고 네네 지금은 실을 봅시다 옛날에 꽃미모 네, 폭발한 예전에 안경을 끼던 시절입니다 아 귀여워 네. 너무 똑같아 안경만 왜, 꼈어 왼쪽 사진은 진짜 그 안경 그림 같아 아주 안경 그림 그래도 안경 썼어도 아무튼 눈이 아니 눈이 크네 근데 요거 몇 학년 때예요? 너무 귀여워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사진 찍은 거 너무 귀여워 내가 아까 요거 보니까 그 직장인 느낌을 살짝 알겠어 진짜요? 그거 보면 잘하는 필요 없어 이걸로 보면 대충 알겠네 오빠는 빵눈이에요. 오빠 이게 무슨 직장인이에요? 이쁘게 말하는데. 직장인 느낌. 지금 모두의 빈축을 잡고 있어요.